가진 일에 정말 수십 년을 바치셨는데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.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? 제가 5년 전에 남편이 사고로 갑작스럽게 떠났었어요.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일을 해서 못하겠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힘이 들었어요. 그런 와중에 누가 복지회관에 보컬을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. 저 그 기회가 번쩍 떠여가지고 나 정말로 노래하고 싶은데 돈 번다고 못했는데 내 노래하고 싶다 이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정신을 차리게 되고 이제는 조금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평생 이제 보험 외길을 걸어오셨으니만큼 이제야말로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겠다 진짜 생각 잘하신 것 같아요. 아 근데 사위분이 완전 열팬이신 것 같고 진짜 응원 중에 최고의 응원군인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, 결혼 때부터 장모님이 워낙 워크홀릭인 모습만 봐서 정말 속상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정말 즐겁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날아갈 것만 같은 거예요. 그러게. 그래서 아 이때 점수 좀 따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연 때 입으실 수 있는 무대 의상까지 맞춤 제작을 해드렸고요. 또 평소에도 서프라이즈로 장모님께 꽃다발 선물도 해드리고 그리고 공연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참석해서 응원을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의상도 그럼 사위분이 해주신 거예요? 네 그렇습니다. 네, 어머나 세상에. 저는 이런 의상을 김연아 선배님 이외에 본 일이 없어요. 그러니까요. 이게 도포자로 웬만큼 휘달려야 저게 저런 노래를 하실 때나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. 우리 그 따님과 사위분이 응원을 좀 해주세요. 그러니까요. 예. 따님께서 또 이제. 엄마의 인생 이막 우리가 늘 함께 응원할게요.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아이고. 감사해요. 자 오늘 좋다. 어떤 노래 불러주실 건가요? 네, 이미자 선생님의 저 강은 알고 있다 들려드리겠습니다.